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이 연일 선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기업들은 이 기세에 힘입어 이색 마케팅을 준비했다는데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원호 기자가 전합니다. 미니 펜싱과 병뚜껑 양궁, 그리고 메달 모양의 병따개까지 퇴근길 직장인들이 올림픽 테마의 매장에서 시원한 맥주를 즐기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 같이 보면서 보니까 좀 더 짜릿하고 재밌고 더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미니게임도 즐길 수 있고 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국내 주류 최초로 올림픽 공식 스폰서로 선정된 오비맥주 카스. 게임을 즐기는 특별 매장 올림픽 스테이션을 전국 10곳에서 운영합니다. 나만의 AI 영상을 만드는 디지털 플랫폼을 여는 등 고객 체험형 마케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팀 코리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처럼 한국 대표 맥주는 카스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킨다는 취지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본인 이름 아니면 지인 이름, 친구들의 이름과 키워드 메시지, 응원이 필요한 메시지를 넣으면 나만의 뮤직비디오를 부석순 씨들이 직접 불러주십니다. 에펠탑 앞에 저희가 코리아 하우스에 카스 포차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의 술 문화를 최초로 저희가 카스 포차를 알리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신나하고 파리 퐁피드 센터 앞에서 외국인들이 K-POP 댄스 커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시장을 컨셉으로 한 부스에서는 떡볶이와 만두 등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우리나라 음식이 판매됩니다. CJ그룹은 대한체육회의 공식 파트너사로 계열사 역량을 총동원해 K컬처 국가대표로 활약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영화, 음악, 드라마, 뷰티, 음식 그 모든 부분에 걸쳐서 CJ그룹이 갖고 있는 콘텐츠가 전 세계 소비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보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식품 유통업계가 올림픽 마케팅에 공을 쏟으며 글로벌 소비자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원호입니다.